네, 도전 369 시간입니다. 수남매가 너무 빨리 바뀌는 요즘 뭘 살지 고민하게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매니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369 규칙부터 알아봐야겠죠? 도전자들은 369% 중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과 함께 매수가를 제시하게 되고요. 총 10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목표가에 터치하지 못한 종목이라면 아쉽지만 종가에 매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결에는 무엇보다 순위가 가장 중요하죠. 매월 1일 목표가와 수익률 1위를 가리게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 전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의 현황부터 함께 볼까요? 먼저 신광섭 그리고 이창원 매니저는 바이오 제약주를 소개했죠. 경남제약 그리고 JW제약이고요. 이어서 가장 아래 최현덕 매니저는 리오프닝 안에서 화장품주인 연우 그리고 김용환 매니저는 이 뜨겁게 열기를 불었던 챗 GPT 관련주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금요일장에서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장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금요일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후 전화 연결 통해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신광섭 매니저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두 번이나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네. 먼저 전 거래일에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부터 리뷰 도와드릴게요. 네, 뭐 일당 100이시네요. 자, 어쨌든 오늘 리뷰를 좀 도와드릴 텐데요. JW 신약부터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에서 이제 RNA 백신 관련된 수입 관련된 검토 사항들이 좀 부각이 돼서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지금 일동 그룹주들이 좀 그에 따라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저는 뭐 지금도 신규 매수, 뭐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00선 돌파를 금요일날 시도하다가 좀 주춤하면서 시장 떨어지면서 같이 좀 떨어졌는데, 아직은 뭐 메이저들 엑시트가 나간 흔적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현재가도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JW신약은 계속해서 홀딩 의견 드리면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매도 물량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회를 노리고 매수할 수 있는 기업도 함께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쪽으로는 이 종목이 좀 다시 한번 좀 튈 가능성들이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좀 잠잠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2만 원입니다. 딱 2만 원의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종목명은요,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 번호는 171090이고요. 선익 시스템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OLED 웨이퍼 양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목하는 계기는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CES 2023.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이제 개최가 되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 XR, AR 또 이제 신규 관련된 모멘텀들 좀 부각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소형 OLED 웨이퍼 양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게 이제 필수적인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AR, XR, 뭐 VR까지 해서 소형 OLED 웨이퍼 쪽이 좀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 뭐 신기술 나오면은 또 부각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소형 OLED 웨이퍼 쪽이기 때문에 삼성 그룹에서 차원에서도 마이크로 OLED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은 이전에 정고점 근처죠. 12월 2일 근처인 2만 4,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오늘 단기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3%를 제시드리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2만 4,000원대까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신광섭 매니저님의 오늘의 종목 바로 선익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단기 매매이신 김용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바로 매수 그냥 할게요. 현재가 1,100원이고요. 엘컴텍이라는 종목 바로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37950이네요. 037950.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현재가 바로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시장 조정을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시청자분들도 좀
좋은 기분으로 투자를 하실 텐데, 그래도 이 내년도에는 이제 이 리세션, 즉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우리가 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들, 지수에 대한 조정을 좀 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엘컴텍을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근데 일단은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도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경기 침체가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지수 300포인트가 깨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금사재기를 좀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금값 상승에 대한 세대 수혜죠.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침체와 함께 안전자산 선호가 증가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엘컴텍이 좀 세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겠고요. 바닥권에 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는데 이 유통물량 대비 좀 강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유통물량이 3,200만 주밖에 안 되는 현 거래량이 한 4,300만 주 이상 터진 부분들이라서 뭐 수익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종교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엘컴텍 뭐 시장 조정에 대비한 종목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신이라는 이름처럼 걸맞는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바로 이창호 매니저도 만나볼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네, 저희 오늘 공략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그 일동제약 현재가 43,800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들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편입했던 경남제약도 그 당일날 급등 안 하고 지금 오늘 급등하더라고요. 요즘에 보통 보면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동제약은 한번 오늘 좀 급등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서 지금 이제 조코바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시오노기제약과 그 공동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이 조코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이제 독감과 코로나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그 내년 1월 9일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어서 시장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동제약이 또 충분히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최현동 매니저 연결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이 기분찬 활기찬 기운 받아서 바로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바로 편입을 해볼 건데요. 1715원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버키 스튜디오 말씀을 드리고 급등을 해서 수익을 챙겨갖고 나왔는데요. 이 버키 스튜디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드라마 카지노였죠. 지난주에 드라마 카지노가 오픈이 됐는데 지금 OTT 드라마 부문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키노라이츠 오늘의 OTT 랭킹 차트에서 드라마 부문 1등, 그 다음에 플렉스 페트롤 한국 TV쇼에서 1등을 하고 있죠. 카지노란 드라마를 지금 디즈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튜브에서 지금 요약본 올라온 거 봤는데 너무나 재밌었고요. 아직 손석구 배우는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핫한 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이 카지노란 드라마가 일주일에 3편 공개 이후에 일주일에 한 편씩 공개되기 때문에 손석구 씨 나올 때쯤 되면은 더 핫할 것으로 보고요. 버킷스튜를 오늘의 좀 그 급등 종목으로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